지난 7일 대구 동화사에서 출발한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이 최종 목적지인 서울 강남 봉은사를 향해 순례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00km가 넘는 거리를 21일 동안 매일 걸어야 하는 힘든 일정 속에서 한국불교 중흥의 간절한 염원을 사부대중이 함께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힘찬 구호 소리가 새벽에 찬 공기를 가릅니다. 반드시 도보로만 국토 종단을 완주해 한국불교 중흥에 새로운 원력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의 당찬 각오입니다. 여기엔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국난을 극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함께 담겼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스님들이 원력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불교가 좀 새롭게 일어나고 또 생활화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 정말 불교 중흥이라고 하는. 야외에서 개별 텐트를 치고 노숙 수행을 한 엿새 동안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며 160km의 머나먼 길을 쉼없이 걸어온 순례단. 하지만 스님과 제가자들이 한데 어우러진 도보 행진은 힘든 길도 갈수 있다는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이 저에게는 새로운 도전이고 다 신기록입니다. 끝까지 반드시 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게 용기와 그런 희망을 주셨던 상월선원 결사대중 스님들과 그리고 또 많은 스님들 불자인들과 함께 근한 달여간을 걸어볼 수 있는 제게는 다시 없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서 새벽 4시 경북 상주시 상주보 오토 캠핑장에서 출발한 순례단의 행렬이 오전 11시가 다 돼서야 7일차 베이스 캠프인 상주 우산 오토 캠핑장에 들어섭니다. 아직도 310km가 넘는 길을 더 가야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할 수 없는 길이 있듯이 순례단의 표정만큼은 굳은 의지로 가득했습니다. 기다리는 불교보다는 직접 찾아가고 움직이는 또 불교가 앞으로 돼야 되고 또 가능성을 여는 또 자리고 앞으로도 불교가 더 중흥이 되고 더 발전이 되려면은 사부대중 공감대가 하나가 돼야 된다. 언젠간 이뤄야 하는 사부대중의 염원을 모아 지난 7일 시작된 상월선원 만행결사 순례단의 도보 행진. 코로나19 종식 등 국난 극복의 의지도 함께 모아나가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은 열흘 하고도 사흘. 꼬박 21일 동안 스님과 제가 불자들이 땀을 적시며 하나 된 힘으로 한국불교 중흥의 길을 희망의 발걸음으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경북 상주에서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